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실효성이 있는지 조민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영구의 한 아파트. 역시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약간 부담스럽죠. 불안한데 어떻게 했어요. 다른 데 주차할 때가 어때요. 부산시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전기차 화재 장비 지원. 화재 예방용 충전기 3,300여 기를 공동주택 주차장에 보급하고 전기차 전용 진압 장비도 140점 더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전기차 충전기의 지상 설치도 언급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은 점진적으로 할 것이고요. 옮길 수 없는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화재가 났을 경우 그것을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을 하고.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현재 부산 전기차 충전기의 약 90%, 14,000여 기가 지하에 설치돼 있는데 지상으로 모두 옮길 수가 없는 데다 신규 충전기 역시 지상 공간은 부족합니다. 왜 땅이 없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특히 도심지 70%가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지 특성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정원도 만들잖아요. 당장 불이 나면 1차 방어벽이 될 스프링클러 확대 설치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전기차 주차 구역을 층별 구역별로 분산하겠다는 계획도 오히려 화재 대응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기에 빠르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분산돼 있으면 그만큼 많은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비용 증가라는 측면의 문제점이 있고요. 이르면 다음 달 정부는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과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정부 방안과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부산시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부산 앵커 서정모입니다. 부산 MBC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진짜 부산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